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어디냐 하면 나도 몰랐는데 지금 제주 해군기지 앞에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해군기지로 오려는 게 아니라 주상절리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오늘 좀 있으면 황과장이랑 그쪽에서 조인하기로 해서 주상절리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근데 길을 가다가 버스 타다 보니까 부두가 되게 큰 게 있는 거야. 지금 저기 보이는 부두 보이죠? 저쪽에 뒤에 요거 이쪽 포커싱 맞춰지는 그래 이 저 부두, 저게 너무 큰 거야. 부두가 존나 큰 부두가 있길래 야, 저거 씨발 뭐지 싶어서 그냥 이제 궁금하면 못 참거든. 한번 구경하고 싶다 싶어서 버스에서 내서 쫄래쫄래 왔죠. 오니까 여기에 제주 해군기지가 있는 거예요. 보면 저 뒤에 있는 건 DDH라고 구축함도 두 대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요 가장 옆에 있는 건 이거는 AOE라고 해서 유류함이거든요. AOA 아니라 AOE라서 기름 밴데, 저기서도 이제 갑판병도 이러면 완전히 갑판병의 무덤이라 불리는 곳이 바로 저 밴데, 나는 AOE는 아니고 나는 MLS560 원산함이란 배에서 생활했거든. 근데 갑자기 그냥 이렇게 오니까 여기가 말로만 듣던 강정마을일 거야. 해군기지인데 오니까 그냥 좀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아, 나도 해군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온 김에 그냥 해군 이야기는 한번 해보자. 물론 씨발 군대 얘기 존나 재미없는 거 아는데, 근데 뭐 그래도 뭐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군대 이야기는 한번 하자 해서 이렇게 왔는데, 저는 원래 그 해상병 526기 갑판병 출신이거든요. 갑판병인데 친구들은 기수가 470대예요. 그리고 덕모 아빠가 478기인가 그렇고, 또 희성이라는 새끼가 있는데 걔도 470 초반대야.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희성이한테 낚여서 갑판병으로 갔지. 희성이가 갑판병 좋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좋아? 이래서 갔는데 걔 씹 노가다병이거든, 갑판병이. 거기서 결국에는 노가다를 했는데, 근데 갑판이 그게 있으면 좋아. 뭐가 있으면 좋냐면 백이 있으면 정말 좋거든요, 갑판병이. 왜 좋냐면 갑판병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해군이 꿀을 빠는 게 뭐가 꿀을 빠냐면, 그 배를 타면 힘든데 배에서 내리면 진짜 편하거든요, 군 생활이. 그리고 6주 정기 휴가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다. 정기 외박이라고 하지. 우린 2박 3일 해서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거 되게 편한데 나는 근데 백이 없이 갔잖아. 백이 없이 가는데 문제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야. 군 생활은 중간만 하란 얘기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래서 나도 군 생활을 중간만 했으면 되는 건데 나는 군 생활을 너무 잘했어. 특히나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왔거든요. 나이가 굉장히 늦게 군대를 갔지. 23살 12월에 가서 이미 배 이게 전입 신고 받은 순간 24살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막 해군 사관학교 졸업하고 오면 애들이 그리고 막 24, 25 이렇게 오니까 장교들 나이였던 거야. 소위 인간한 장교들 나이 때가 이렇게 내가 동갑이라 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 나랑 동갑들도 몇 명 있었거든. 그래서 뭐 이게 군 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좀 사람들이 좀 많이 챙겨줬어.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래도 상황 파악을 조금 되게 잘해가지고 나이를 먹고 들어왔는데 난 존나 납작기였거든. 나는 일단 계급사이니까 납작기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나이 먹고 와서 그냥 계급이 먹게 납작기잖아. 그러면 웬만해서 안 갈군단 말이야. 웬만해서 안 갈구거든. 물론 날 존나 갈궜던 새끼 있지. 서우진이라고 그 씹새끼 진짜 그 새끼는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근데 지금 봐도 뭐 우진이랑 뭐 관계가 나쁠 것 같진 않아.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서우진이라고 그 새끼가 정확히 원래 해군이었는데 갑판병 516기였거든. 516기에 원산함을 탔었어. 그리고 아버지가 해군 대령이란 말이야. 아, 해군 대령인데 혹시 내가 알기론 걔가 마지막에 통신 쪽이 통신이었나 보급 쪽으로 들어가서 기립가시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혹시 주변에 해군 여기 복무하신 분들 중에서 서우진이라고 알고 있으면 그러면 일단은 내 이름 말하면 안 되는구나. 어반이라는 사람이 널 찾고 있다고 이거 전해주면 되는 거고, 일단은 우진이 이야기는 내가 다음에 해줄게. 근데 그 새끼 존나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그건 다음에 하고, 뭐 여튼간에 뭐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 해군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이게 군대라는 곳이 남자들은 군 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진짜 존나 골 때려 진짜. 와 씨발 조선 8도에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로 그 끝발 하나면 모든 게 다 되거든. 끝발 하나면 그냥 끝발 하면 다 끝이야.
넌 몇 기야? 여기서 다 끝난단 말이야. 이런 완벽한 진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카스트 제도라는 게 가장 완벽하게 정착돼 있는 곳이 내가 봤을 때는 군대거든. 그래서 진짜 여기는 끝발하면 안 되는 게 없어. 진짜 비리도 존나 많고, 그리고 특히나 제가 해군 생활해봐서 아는 게 해군 부사관들 중에는 양아치들이 진짜 존나 많아요. 진짜 양아치 새끼들 존나 많아가지고 나도 보면서도 야 진짜 노답이다 싶었는데, 따지고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시대의 축복이었던 거지. 옛날에는 군대 군인 하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했거든. 지금은 서로 이제 하려고 해서 해도 문제고, 그리고 장기도 안 걸린단 말이야. 장기 복무 같은 것도 20%밖에 안 되고. 그래서 그 장기 복무 때문에 근무 평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양아치 같은 일도 엄청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 근데 더 웃긴 거는 다 떠나가지고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근무 평정이고 나발이고 그냥 백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장기 될 거야. 될 수밖에 없어. 군대 구조가 그렇거든. 그래서 이게 공정 사회를 이룩하려면 일단 군대부터 족쳐야 되는데 일단. 그래도 이게 난 그나마 좀 다행했던 게 부사관들 양아치들 존나 많이 봤긴 한데, 그때는 근데 시대적인 분위기가 그랬잖아. 아무나 군인을 하고 아무나 그런 뭔가 장기 복무가 가능한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 해군 특히 그랬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그 진해 마창진이라고 해서 거기서 애들 맨날 공부 안 하고, 어렸을 때 공부 안 하고 너 이 병신 새끼 커서 뭐 될래 그러면 에이 씨발 해군이나 하죠 이러고 옛날엔 그랬거든. 지금은 뭐 아무나 못하 빼, 지금은 뭐 이제 엄청나게 빼기 써야지 장기 걸리고 뭐 그럴 거야. 그래도 그런 게 있긴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그런 뭔가 해군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게 일반 육군이랑 다른 게 해군 생활은 내가 당시 1급함이었거든. 승조원이 150명이었는데 수병이 50명이야. 수병이 50명 정도야. 그 말은 뭐냐면 병장을 달아도 위에 100명이 있다는 거거든. 위에 100명이 있어.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부사관들이랑 같이 부대끼면서 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이제 괜찮은 부사관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진짜 군인 중에 정말 멋있었던 군인이, 우리는 그 사람을 갑신이라 불렀어. 갑신. 원래 내가 했을 때 문태근 상사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원사 달았다고 하더라고. 원사에도 준이라는데, 그렇게 멋진 사람도 봤고, 반대로 나는 좀 장교 중에서도 멋진 장교를 좀 많이 봤거든. 그래서 해군 장교는 확실히 갈리는 게, 그 해군 사관학교 출신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면 확실히 갈려. 그래서 회사 출신 사람들 장교들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많고, 그렇지 않은 출신의 양아치 새끼들이 존나 많거든. 장교도 양아치가 많지. 그래서 해군 OCS라고 해가지고 여기 애들 중에 뭐 희한하게 장교도 양아치 보면 OCS 애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뭐 괜히 하는 말은 아니고 이근대의 OCS 출신이거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결론적으로 나는 해군 생활을 이게 백없이 갑판병으로 들어가서 진짜 엄청 뺑이를 쳤어.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일을 너무 열심히 했거든. 일을 열심히 했어. 그래서 배에서 발령을 다 막았어. 내 발령을. 그래서 어반이 이게 육상으로 발령이 났는데, 야 쟤는 안 된다고, 일 잘하니까 발령을 한번 막아버린 거야. 그래서 당시에 이제 직별장 갑판장 일을 막았지. 그래서 두 번째, 근데 어반 얘 이제 또 발령 났다, 또 위에서 날라온 거야. 백 때문에 애쓴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발령이 난 거였거든. 근데 그걸 또 막은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막으니까 갑판장 힘으로 안 막아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걸 갑판장이 포술장한테 올렸네. 그걸 포술장이 막아버렸어 두 번째를. 그리고 마지막에 또 말년쯤 돼가지고 또 그게 내가 발령이 났거든. 근데 그건 이제 포술장도 못 막는 거야. 결국엔 그걸 함장이 막아버렸어. 그게 함장이 막아버렸어. 그게 부장님이었나 함장이었나 막아버린 거야. 그래서 결국엔 그 사람들이 날 왜 그렇게 이렇게 발령 나온 걸 막았냐 하면, 배는 그 키멤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 잘하는 새끼들 있잖아. 일 잘하는 새끼들 딴 데 못 가고 그냥 배에서 그냥 노예처럼 부려 먹는 거야. 그래서 노예라고 부려 먹어봤자 배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뭐지? 그런 것들이야.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 그래서 대충 갑판병이 배에서 하는 건 다 노가다거든. 뭐 이제 시멘트 칠하고 뭐 에어리스로 도장하고 마킹 찍고 아니면 이제 뭐 훈련할 때 훈련 준비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걸 갑판병이 한 놈이 잘해버리면 부사관들이 편해. 그런 구조거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되면 갑판병들, 갑판장도 이제 그때 와서 갑판 하사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원래 그건 갑판사가 해야 될 일인데도 그걸 나한테 시키거든. 난 그냥 별 생각 없이 꾸역꾸역 했어 그게. 근데 지금 하나 생각해보면 그게 내가 잘해서 했다기보다는 내 윗대 선임들도 다 똑같이 했어 그거를. 그래서 뭐 우진이도 내 위에 있을 때도 그냥 갑판사 시킬 걸 그냥 우진이한테 시키고, 그리고 우진이가 나가고 난 다음에 그걸 또 나한테 시키고 그렇게 됐는데, 결국에는 그게 남자란 동물은 인정의 동물이라는 게, 그 갑판 생활을 이렇게 병신같이 하고 내가 발령을 세 번이나 막혔지만서도, 근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함으로 인해 갖고 얻는 건 별게 없었거든. 얻는 건 좆도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갑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배에서 전역한 사람을 엔카라고 하거든. 내가 엔카 출신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엔카를 전역하면서 전역 하루 전날에도 내가 마킹을 했거든. 에어리스로 칠했단 말이야. 펜트칠로 했단 말이야. 일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이제 전역을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거더라고. 내가 그렇게 개빠지게 좆빠지게 일을 해봤자 이 사람들이 나한테 주는 거는 수고했다 한마디라던가 아니면 그냥 뭐 이제 치킨이나 좀 사먹어라 치킨 한번 사주고 그러면 이제 밑에 병들이랑 같이 먹고 이 정도 수준이지만 근데도 확실히 나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딱히 큰 불만은 없었던 것 같아. 딱히 큰 불만은 없었던 것 같고 물론 내 윗대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남자라는 동물은 정말로 인정의 동물이구나. 물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군대는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제일 좋고 이게 발령나면 나가서 꿀받는 게 좋지만 근데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하기에 내 군생활을 돌이켜보면 뭐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일도 있었고 족같은 일도 있었고 하지만서도 근데 난 지금 와서 말할 수 있는 게 그래도 군생활이 족같긴 하지만 한 번쯤은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그 군생활을 통해서도 뭔가 틀림없이 많은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그냥 뭐 이게 해군기지 온 김에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그 군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 편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뭐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뭐 요 정도고요. 여튼간에 일단 그래도 군대는 안 가는 게 제일 좋으니까 가면 몸 건강하게 전역하고 내 군생활 할 때 몇 명 죽었거든. 그래서 막 전투 수용하다가도 한 명 죽고 심장마비로 죽고 한 사람 조리병 한 명 자살하고 한 사람 훈련 중에 머리 터져서 죽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군생활 하다 보면 뭐 다 그렇겠지만 육군도 그렇겠지만 사람들이 죽어 진짜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얘기했던 인정이라는 것들은 그냥 내 경험이고 군대 가면 절대 튀지 마라. 절대 튀지 말고 이 나처럼 일 열심히 할 필요 없고 그냥 중간만 해서 욕 안 먹고 눈에 밟히지 않고 눈에 띄지도 않고 그렇게 군 생활해서 그냥 몸 건강하게 제대한 게 최고니까 그래서 그냥 오늘 그냥 내 경험 난 이렇게 군 생활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 군대 이야기 재미없는 군대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그냥 갑자기 여기 왔다가 그 얘기가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부두 되게 멋있다 그지? 부두가 되게 크다 되게 커가지고 이런 거 하고 있고 아 맞다 또 마지막으로 생각한 게 내가 군대를 이제 끝날 때쯤에 세종대왕함이 그때 여기서 진수식을 했거든요. 제주 여기서 진수식을 했었는데 진수식이 뭐냐면 배 다 만들고 나서 배 띄우는 거 아마 여기서 했을 거야 해군기지에서. 그래서 저는 이지스함을 진짜 타고 싶었거든요. 이지스함을. 그래서 근데 안타깝게도 이지스함을 딱 맨 처음에 사람 뽑을 때 그때 내가 병장이었어. 병장이면 안 뽑거든. 그래서 보통 배에 맨 처음 할 때는 일 잘하는 애들도 필요하니까 보통 상병까지는 커트를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세종대왕함을 진짜 타고 싶었는데 근데 그때는 내가 병장이라서 이지스는 결국엔 못 탔다라는 거. 대신에 내가 탔던 배 중에서 제일 좋은 배는 그거였어. 내가 미국 항공모함은 못 탔거든. 항공모함은 타본 적이 없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용호동 제3함대에 그 니미츠라고 해서 요코하마 칠함대에서 오는 배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요코하마 칠함대 중에 기암이라고 하는 게 블루리지라는 배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그 배는 타봤어. 거기서 밥도 먹어봤거든. 그래갖고 그렇게 같이 그랬는데 뭐 별거 아닌데 그냥 그런 것들 이렇게 이런 게 이제 군발이한테 이런 게 자랑이야. 그래서 거기 가서 외국인 미군 배 한번 타본 게 그게 그래도 나는 좀 기억에 남는 추억 중에 하나네. 그래서 뭐 여튼간에 뭐 재미없는 군대 이야기 오늘 군대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